네, 오늘 많은 전문가들이 상승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명이 상승장 예상하고 있고요. 1명이 보합권장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태웅 로직스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심종섭 전문가는 상승장 전망을 하면서 G2파워에 주목하고 있고요. 뜨거운 태양 전문가는 역시 상승장 예상하면서 코리아 SE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민 전문가 상승장에 동진 세미캠 주목하고 있고 구미영 전문가 역시 상승장에 배당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태양 전문가 서영원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뜨거운 태양 전문가님. 자, 지수가 예. 220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 증시는 4일 연속 이제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예, 미국 시장이 뭐 오늘도 3일 연속으로 올라서 우리나라 시장도 다시 한 번 더 또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주식이 매일 뭐 미국 시장이 3일 연속 올랐다고 우리나라 시장도 3일 연속으로 착착착 올라가면 좋은데 뭐 미국 시장과 달리 또 우린 또 어제 같은 게 뭐 오전장에 아침에 또 강하게 올랐다가 또 마지막에 또 좀 밀려서 코스피 같은 게 1포인트 정도 하락해서 끝났지만 뭐 밀렸다 더 많이 상승하고 더 밀렸다 상승하고 있는 게 주식입니다. 뭐 그 코로나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 많이 올랐지만 그런 시기는 사실 좀 자주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지금 현재 지수가 뭐 2200포인트에서 놀고 있지만 크게 걱정 없이 미국 시장이 볼리지밴드 상한선을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시장도 아마 추가적으로 상승이 이어질 거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투자자 모두가 이 작년 6월부터 지수가 너무 많이 내렸고 주식이 너무 많이 내렸기 때문에 투자 모두가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급하게 매매하시다든지 지금 아이고 나 주식 이제 뭐 하겠다 싶어서 접고 또 손절매 해가지고 뭐 이런 식 하지 마시고 좀 느긋하게 여유롭게 이왕 내리는 거 여유롭게 지켜보면서 적은 자금 너무 많이 또 뭐 매매하시면 안 되고 좀 적은 자금으로 감을 잃지 않는 매매 꾸준히 해가시면은 갖고 있는 종목들이 어느 수준까지 가면은 꾸준하게 장이 상승할 겁니다. 그러니까 좀 참으시면서 적절하게 여유 있게 매매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일단 오늘 추가적인 상승을 예상을 해 주셨는데요. 자, 미국 증시 속도 조절론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가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11월에는 75BP의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지만 이제 12월에 좀 속도 조절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도 오늘 아침에 또 뭐 뉴스도 보고 어제도 뉴스도 쭉 듣고 있지만 우리 또 진행자분 말씀대로 그렇게 또 뭐 말도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또 12월 달에 뭐 0.75%까지 한번 올렸다가 그 다음에 좀 속도 조절 조금 더 할 것 같은 또 이런 또 얘기도 있고 뭐 아마 제가 봐서는 뭐 12월 달까지 뭐 한두 번 금리 인상했다가 내년쯤 좀 가면은 상반기 또 가면은 아마 금리가 좀 잡히고 뭐 물가라든지 뭐든 또 좀 잡힐 것 같고 또 지금부터 미국 시장도 미국도 지금 아파트 부동산 시장이 많이 내렸다고 하죠.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내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런 뭐 금리가 인상 너무 많이 되니까 이자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내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파트 갖고 계신 분도 연끌로 사신 분들도 걱정이 많으시겠지만은 일단은 금리 잡아야지 금리 인상을 잡아야지 모든 게 좀 해결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봤고요. 다음은 서영원 전문가님.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200선을 중심으로 한 이제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좀 보합권을 좀 예상을 해봤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현재 미국 선물 시장의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강하게 밀릴 것이다라는 걸 예상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2240과 40포인트 내외로서 좀 공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전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연속 상승세를 좀 보여주면서 좋은 흐름들이 나와준 부분들은 뭐 기업들의 실적들도 좀 괜찮게 나온 모습이었고 영국의 수맥 총리가 취임을 하면서
사실 영국의 경제적인 우려감을 좀 잡겠다라는 발언들이 파운드화를 강세로 만들었고 달러 약세로 만들어오면서 시장의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좀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전일 미국 증시에서는 낙폭이 컸던 전기차와라든가 소프트웨어, 그다음 반도체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다라는 점에서는 우리나라 시총 상위 종목들의 상승세가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미증시 마감 후에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알파벳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낙폭을 키워가면서 시간에 낙폭을 키워가면서 지금 현재 미니 나스닥이 2% 넘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어서 약간의 좀 부담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는 0.5% 내외로 좀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시장은 확실히 좀 분위기 달라진 것은 분명합니다.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시장만큼의 상승세가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들은 있지만 그래도 저점을 높여나가는 흐름들은 분명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뭐 당장 강하게 올라가는 건 어려울지라도 3분기 실적 시즌에 맞춰서 실적 서프라이즈 나오는 종목들은 나름대로 탄력을 좀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3분기 실적 종목에 맞춰서 우리가 공략을 하신다라면 그래도 우리가 9월 달보다 훨씬 더 수월한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조금이나마 산타랠리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증시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느 정도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뜨거운 태양 전문가님. 아, 네. 사실 그 좀 전에 그 지수 관련돼서 2260포인트, 이 방향 2260, 하방 2160, 그 100포인트에서 아마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아마 조금 시간이 흐르가면은 아마 상방향으로 확실하게 뚫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자 오늘 제가 갖고 나온 종목은 코리아 S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이거 또 업다운에서도 한번 추천한 종목인데 다시 한번 더 갖고 나왔습니다. 전에 이제 제가 추천했다가 급등했다가 다시 제 자리 그래도 많이 올라있지만 갖고 나왔는데 이 종목은 토목 자재 부품 제조 및 판매 시공 연구 개발을 하는 목적으로 1995년도에 설립된 회사고 2008년도 7월 달에 코스닥에 상장된 그런 회사입니다. 뭐 집안의 뭐 동사는 집안의 안정화, 건축물의 내진 설계 및 불효 방지 뭐 이런 쪽인데 이건 일단은 뭐 기술 지도와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활동을 중심으로 실행해 오고 있고 올해 3월 달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매출액은 33% 감소하고 영업 손실은 31% 감소, 당기 순 손실은 22% 증가한 그런 회사입니다. 자, 이 종목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재복구 관련주로 연속 부각되는 그런 회사인데 지난번에 포스코의 수혜 때 가장 이 회사가 수혜를 본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9월 28일 날 한 달 가까이 됐는데 이들 온에서 제가 무료 공개 방송하면서 15,000원과 10,000원에 매수 추천을 해서 뭐 평당가가 12,500원이었습니다. 초급등에서 상한가 12,300원 실현 마감하고 뭐 또 제 실력 한번 보여드리는 종목인데 그리고 그 다음날 9월 29일 날 이 시간 업다운에서 제가 이제 11,000원에서 12,000원 매수 추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11,050원까지 갔다가 찍고 우리 이제 매수가 다 매수가 되고 무려 19,350원까지 초급등을 했던 그런 큰 수익을 올렸던 종목이다. 그래서 이 종목이 급등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모습이 있어 다시 수급이 형성되고 뭐 어제 같은 날 다시 제가 볼 때는 뭐 세례라 그러죠. 입성을 했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갖고 나와봤습니다. 어제는 1.1% 하락했습니다. 13,200원에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이 종목이 마침에 조금 떠서 시작하지 싶습니다. 지금 봐서는 뭐 한 150원 정도 상승 보이는데 이 종목이 오늘 지지선은 12,500원에서 13,000원입니다. 이 가격 선에 들어오거든 한번 조금씩 매수를 하시고 목표가는 18,0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또 하락 시에 또 제가 추천한다고 뭐 그 자리에서 다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한 80, 요즘은 뭐 밀리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종목들이 시장이 장세가 그래서 이 종목 밀리게 되면은 11,000원에 추가 매수를 하시고 만 더 내려가면은 손절가는 9,900원을 정하십니다. 자, 한 번 더 요약하면은 코리아 SE 오늘 대응 전략은 12,500원에서 13,000원 구간에서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목표가 18,000원.
자, 끝나 네. 각종 주간 매수는 11,000원을 잡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심 종목으로 코리아 SE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서영원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요, 태웅로직스입니다. 국제 물류 주전 사업을 좀 주로 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사실 최근 사우디 EPC 사업 프로젝트에 대한 물류를 이미 수주가 된 상태고 철강이나 자동차 역시 물동량이 좀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2022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현재 가격은 이미 좀 밀려있는 상황이고 최근 외국인과 기관 수급들이 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고 진행을 해나가 보실 수 있는 자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2022년 연간 매출 1조 3천억 정도를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역시 1,250억을 기록하면서 21년에 이어서 추가적인 어닝 서프라이즈와 최대 실적이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가격에서는 뭐 어쨌든 뭐 지금 상황에서 지수가 밀려 내린다 보니까 추가적인 좀 조정이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10월 달부터는 바닥권에서 좀 대량 거래가 동반되면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좀 현재 구간 조정 자리를 이용해서 모아가신다라면 올해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태웅로직스 좀 참고해 보시면서 진행을 해 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 태웅로직스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